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기 구독자 선물차를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버전 16.9도 업데이트 했겠다. 이제 버전 17.0에 이 구독자 선물차를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 업데이트 날짜는 빠르면은 10월달 안에 해드릴 수 있고요. 늦으면은 11월달 초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작업이 잘 돼가지고 차가 이쁘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만큼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차는 일단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차예요. 여기서 작업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짝이 다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문짝 다 띄어내고 문도 열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문도 바퀴도 이제 굴러가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건 굴러가지 못하게 다 완전히 기초적인 상태예요. 제가 구입한 상태. 그리고 앞에 라이트 부분도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텍스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앞에 그릴 텍스처 작업 해야 되고, 휠도 이제 바꿔야 되고요. 뒤에 리어 등도 이제 텍스처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은데요. 한번 오늘 밤부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요즘 웬만하면 집에 가서 작업을 안 하는데 피곤할까봐 한번 조금씩 조금씩 사부작 사부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를 만들어서 선물해 드리고 싶거든요. 아우,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람보르기니 세워놨는데, 람보르기니는 약간 초창기 때 만든 건데, 한번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완전 투명 그 자체예요. 투명 자체. 네, 여러분, 이렇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력이, 제가 초보적인 실력이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이게 멋있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바라는 거는요, 기존의 차량들은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에 라이트가 이제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 한번 요차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를 키면은 저 앞에 등도 LED가 쫙 켜져 가지고 멋있게 좀 바뀌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알팔하고 무게감이나 이제 물리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좀 묵직하게 실제 차하고 비슷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어등도 좀 이렇게 좀 이쁘게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번에 또 바램이 있다면은 요 차가 이제 후륜 구동 차거든요. 엔진은 앞쪽에 있는데 구동축을 통해 가지고 뒷바퀴가 돌아가는 차예요, 평소에는. 근데 또 뭐 이게 2륜에서 또 4륜으로 막 바뀐다고 합니다. 좋죠. 또 이 속도나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2륜으로 가다가 4륜으로 쫙 바뀌기도 하고, 이게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게 되면은 자율주행도 잘 되고, 아무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엔진 소리도 참 근사한 거로 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잘 되길 바래. 그리고 요 차가 버전 17.0이 될 때, 이게 후륜일 때 제 생각에는 요거를 옵션으로 이제 문 여는 버튼 만들고 옵션으로 후륜, 그리고 뒷바퀴만 돌아가는 거, 그리고 4륜 이렇게 바꾸는 걸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4륜은 좀 이렇게 덜 미끄러지고 운행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2륜, 후륜으로 하면 뒷바퀴만 돌아가면은 드리프트가 잘 되거든요. 드리프트 이렇게 딱 그 뭐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할 때 멋있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륜으로 한번 옵션을 넣어가지고 2륜 4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2륜으로 할 때 버전 17.0 때는 이제 바퀴에서 연기 나는 거 미끄러질 때 스키드 마크 생기면서 그 연기 폭풀 나는 거 있잖아요. 하얀 연기 그거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래서 2륜으로 쫙 경기장 드리프트 쫙 꺾으면서 연기가 풀풀 나면서 멋있게 우리 국산 차의 그 파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바램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한테 들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선물밖에 없습니다. 오류 고치고 콘텐츠 좀 넣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3D 운전교실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